안녕하세요. 하면되겠습니다. 이번에 투표할 때 윤석열 기표란 도장이 반만 찍힌다는 제보가 저한테 수없이 많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근데 결국 예상대로 이게 결국 무효표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조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면 전국의 무효 투표수가 일률적으로 0.9, 0.8, 0.8, 0.8, 1.3, 0.97 일률적으로 다 비슷하게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표를 투표지가 반만 찍히게 용지를 어떻게 조작을 해서 무효표를 만들어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분류기로 들어가면 전부 다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무효표로 넘겼을지 모르는 일이죠. 그 숫자도 마음대로 조작하는데 이거 무효표로 넘겨버리는 일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예, 저는 저기 마산 중남에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예. 이게 아니, 투표를 찍으니까, 예. 반만 찍히는 거예요, 도장이. 반만 찍힌다고요? 예, 예. 동영상 찍으셨어요? 동영상은 못 찍고, 예. 그 뭐, 불법이라 이래가지고. 후에서 그거를 바꿨잖아요. 대구 만천동인가? 예. 예, 네, 근데 제가 대구인데, 제가 대구 사월동이고, 수성구 사월동이고, 또, 그, 저희 부모님도 수성구 사월동이고, 그, 저희 또 지인은 수성구 황금동이고, 한데, 전부 이제 지인하고 이제 그게 이제 수성구인데, 저는 이제 당일 투표하려고 안 했고요. 그 사전 투표한 사람 보니까 전부 반틈 찍힌다 그러더라고요. 전부요? 예. 네. 예, 그러면 현장에서 반쯤 찍힌 영상을 찍어도 돼요. 어떤 뭔가 이상할 때는 영상 찍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젊으니까 저는 이제 영상을 찍을 거예요. 도장 그 뭐야 사진도 찍고 그래서 가세연에 제보하고 할 건데 그 영상 찍을 건 일단 그렇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당일 투표하니까 아직 안 했잖아요. 사전 투표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이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희 주민센터 여기 말고도 그 황금동, 만촌동, 그 사월동 이렇게 그렇거든요. 여기가 근데 대구가 그 보수 그 우세 지역이잖아요. 우파 우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찍히지 않는다고 반만 찍힌다고 해가지고 예. 제가 그 스탬프에 약이 없어 그런가 왜 그런가 해서 제가 그 현장에 가봤죠. 예. 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던데 어쨌든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신 거 그 제보 받은 거와 똑같은 상황이 제가 있었던 곳에서도 일어났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저는 그때는 왜 그런가 해서 제가 현장 가보고, 이 도장 이상이 있나 싶었는데, 뭐 그냥, 그 무슨, 무슨 애기 다 따랐나 싶어서. 네. 했는데, 근데 어제 얘기 듣고 보니, 그런 상황이,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구나. 예. 네. 왜 그런가. 안녕하세요. 하면되겠습니다. 이번에 투표할 때 윤석열 기표란 도장이 반만 찍힌다는 제보가 저한테 수없이 많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근데 결국 예상대로 이게 결국 무효표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조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면 전국의 무효 투표수가 일률적으로 0.9, 0.8, 0.8, 0.8, 1.3, 0.97 일률적으로 다 비슷하게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표를 투표지가 반만 찍히게 용지를 어떻게 조작을 해서 무효표를 만들어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분류기로 들어가면 전부 다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무효표로 넘겼을지 모르는 일이죠. 그 숫자도 마음대로 조작하는데 이거 무효표로 넘겨버리는 일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예, 저는 저기 마산
충남에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예. 그게, 아니, 투표를 찍으니까, 예. 반만 찍히는 거예요, 도장이. 반만 찍힌다고요? 예, 예. 동영상 찍으셨어요? 동영상은 못 찍고, 예. 그 뭐, 불법이라 이래가지고. 대구에서 그거를 바꿨잖아요. 대구 만천동인가? 예. 예, 네, 근데 제가 대구인데, 제가 대구 사월동이고, 수성구 사월동이고, 또, 그, 저희 부모님도 수성구 사월동이고, 그, 저희 또 지인은 수성구 황금동이고, 한데, 전부 이제 지인하고 이제 그게 이제 수성구인데, 저는 이제 당일 투표하려고 안 했고요. 그 사전 투표한 사람 보니까 전부 반쯤 찍힌다 그러더라고요. 전부요? 예. 네. 예, 그러면 현장에서 뭐... 반쯤 찍힌 영상을 찍어도 돼요. 어떤 뭔가 이상할 때는 영상 찍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젊으니까 저는 이제 영상을 찍을 거예요. 도장 그 뭐야 사진도 찍고 그래서 가세연에 제보하고 할 건데 그 영상 찍을 건 일단 그렇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당일 투표하니까 아직 안 했잖아요. 사전 투표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이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희 주민센터 여기 말고도 그 황금동, 만촌동, 그 사월동 이렇게 이제 그 그렇거든요. 그 여기가 근데 대구가 그 보수 그 우세 지역이잖아요. 우파 우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찍히지 않는다고 반만 찍힌다고 해가지고 예. 제가 그 스탬프에 약이 없어 그런가 왜 그런가 해서 제가 그 현장에 가봤죠. 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던데 어쨌든 그러니까 어제 유튜브 어제에서 말씀하신 거 그 제보 받은 거와 똑같은 상황이 제가 있었던 곳에서도 일어났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저는 그때는 왜 그런가 해서 제가 현장 가보고 이 도장 이상이 있나 싶었는데 뭐 그냥 그 무슨 무슨 애기 다 떨었나 싶어서 했는데 네. 근데 어제 얘기 듣고 보니 그런 상황이. 그런 네. 상황이 지금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구나. 예. 왜 그런가?